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16 버전의 가장 강력한 4코덱 1티어인 처음 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문 시너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차원문 시너지는 차원문 챔피언들한테 쉴드가 일단 생기고, 거기에 여기 이런 식으로 차원문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차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등장을 하는데요. 골렘이 등장한다든가 힐을 해준다든가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투가 필연적으로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너지와 아이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대천사입니다.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지속될수록 주문력이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길어지는 차원문 조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라이즈한테는 공속이 증가할수록 마법 화살 개수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인수는 안 되나요? 사실 구인수도 라이즈한테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천사하고 구인수를 같이 넣는 게 라이즈의 삼신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까지 구인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5초마다 주문력이 30씩 상승을 합니다. 즉 5초마다 20% 이상의 딜 증가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구인수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때려야 라이즈의 스킬 발수가 한 개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공속 0.8이기 때문에 50%의 공속 증가가 필요한데요. 10대를 때려봐야 10%보다 낮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거기에 걸린 시간은 5초 이상입니다. 5초에 10대를 때리면 공속 2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구인수는 효율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고요. 오히려 쌍대천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라이즈한테 삼신기를 그냥 때려박을 수 있다면 쇼진을 넣기보다는 이제 구인수를 넣는 게더 좋은데, 이 조합이 쇼진을 그냥 써요. 왜냐면 덱 자체에 AD 챔피언이 없어요. 다이애나한테 피바라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코스트 챔피언이고 후반에 가야지 쓸수 있는 챔피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쇼진을 만들어서 라이즈에 넣는 게 빌드업 단계에서 좋고 아이템 설계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판도라 아이템 같은 걸 먹지 않는다면은 그냥 쇼진을 넣는 게 보통이고요. 여기에 모렐로나 레드 같은 걸 추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덱은 라이즈가 핵심 딜러가 아닌가요? 왜 라이즈한테 모렐로를 넣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차원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강해지는 타이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즈가 떴을 때입니다. 왜냐면 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4코스트가 없으면 6차원문이 안 돼요. 그래서 3차원문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6차원문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첫 번째 4코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타릭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크게 세지지 않고 라이즈가 나오면서 조이와 함께 2학자를 받아주고 6차원문이 완성이 되면서 라이즈한테 템을 넣어주면서 세지기 때문에 라이즈가 나오면서 차원문이 한번 강해지고요. 두 번째가 노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덱을 라이즈 원툴 덱, 라이즈가 모든 딜을 다 맡아서 하는 덱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전투를 보면은 일성 노라가 삼신기를 갖추고 있는 라이즈보다 딜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덱에서 주력 딜을 맡게 되는 건 노라고요. 그걸 설거지 담당하는 게 라이즈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진짜 극후반까지 가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나미의 템을 넣게 되면 라이즈보다도 딜이 더잘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라이즈의 삼신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라이즈조차도 9레벨 가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차원문 같이 개수가 중요한 조합, 이게 또 8차원문을 맞추면 또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중요한 조합들은 레벨업을 할때 엄청나게 강해져요. 레벨업을 하면서 고밸류를 하나 끼워 넣는 것만으로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9렙 혹은 10렙을 가는 타이밍에도 확 세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지는 타이밍 3개, 라이즈가 나오면서 노라가 나오면서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서 세진다. 이해해두시면 좋고요. 빌드업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사실 처음부는 3차원분만 올린다면 어떤 식으로 빌드업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굉장히 흔해 빠진 이제 릴뽀조아 느낌으로 덱을 구성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아리 같은 거 들어가겠죠. 아니면 선봉대 쓰셔도 되고 형상변환자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원문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길어지면 차원문이 이것저것 더 해주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질 수 있도록 앞라인에 투자를 해주는 게더 좋고요. 많이들 조이의 템을 이런 식으로 넣고 쓰시는데, 막상 제가 써본 결과 조이의 템 넣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고, 가장 강력했던 1코스트는 사실 세라핀이었습니다. 이번에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3요소를 구성해서 세라핀의 템을 넣어주는 게 가장 강력하긴 했는데, 3요소를 넣는다는 게 절앱 단계에서 좀 힘들기 때문에 3차원분에 뭐든 얹어서 최대한 세게 갈수 있으면 세게 가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았습니다. 노라가 없을 때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라이즈가 이성이 찍히고 노라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요술사를 넣으려고 그러면 앞라인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그냥 화염을 받아주면서 나서스하고 쉔을 쓰는 케이스를 좀 썼었고요. 뭐 나서스의 템을 넣든 타르겟의 템을 넣든 상관이 없었고, 타르겟의 템을 넣는다면 요새를 받으면서 가는 게 가장 강했습니다. 이렇게 덱을 맞추게 되면 8레벨은 덱 파워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요.
그래서 피 관리를 잘 해놓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노라라는 게 오코스트라서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좋았고요. 사실 노라가 나왔다면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노라에 태만개만 넣어줘도 구랩을 그냥 밀어줄 정도로 대포하고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미하고 노라 넣어주면서 팔라비 이런 식으로 갖춰주면 좋고요. 이 탐켄치 자리에는 다른 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베스트는 사실 다이애나고 사실 3코진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 카사덴 자리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나우 쓰셔도 돼요. 나우 쓰면서 다이애나 안 쓰고 제이스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탱커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팔랩은 그냥 구랩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사용을 한다. 우리는 어차피 충분히 세기 때문에 피관리가 되면서도 구랩을 갈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하고 게임하시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각을 게임하시면서 익히면 좋을 거예요. 상징이 있다면 노라가 없어도 그냥 8차원문을 바로 올려주시면 좋고요. 차원문의 힘으로 구랩을 밀 수가 있으면 지금 차원문 자체가 워낙 세가지고 차원문의 힘으로 구랩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여기서 노라가 나왔는데 3요술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탐켄치가 2성이라면 혹은 그냥 앞라인이 2성이라면 특히나 이제 템이 없는 노라를 위해서 3요술을 쓰기보다는 그냥 탱커 하나 넣고 라이즈 대천사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구랩을 가서 나미를 넣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루이님 영상을 보면 6차원문에다 밸류를 하셨던데 6차원문 밸류가 좋나요? 아니면 8차원문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8차원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8차원문을 쓰시면서 이대로 9랩을 밀고 10랩을 밀어주면은 그냥 대파워 쭉쭉쭉쭉 세져요. 차원문 자체 파워도 좋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9랩에서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핵심 챔피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타릭은 4코스트 그리고 라이즈도 4코스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좋습니다. 거기에 조이는 학자라서 같이 들어가고요. 갈리오는 요술사라서 노라와 같이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리얼과 카사딘 그리고 제이스까지 이 세 마리는 처음은 셔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코스트 2성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면, 다이애나 2성이나 제라스 2성을 쓸 수 있다면 6차원문의 밸류를 가는 게 조금 더 강력합니다. 조금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레벨업 10렙 미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이 잘 안 쓴다면 그냥 8차원문 넣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조합을 만들 때는 다이애나 제라스 노라를 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딴 걸 넣어도 차원문입니다. 이 자리에 딴 걸 넣어도 차원문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AD템이 너무 많아서 바로스에 그냥 AD템 넣고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노라에 이렇게 템을 넣는 것보다는 파워가 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차원문 자체는 챔피언들의 이제 공격적인 스탯을 올려준다든가 방어적인 스탯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쉴드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플레이를 요구한다 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강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랑하는 조련사들이 상위권에 있는데요. 이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차원문 효과에는 차원문 챔피언 별 레벨당 8%가 더 세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효과 덕분에 차원문 자체의 위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방랑하는 조련사를 먹게 되면 차원문 상징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9레벨의 10차원문이 돼서 웬만하면 1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랑하는 조련사 차원문이 나오면 이거 1등 각인대가 바로 나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돼요. 작은 친구들 좋아요. 그러니까 8차원문을 가게 되면 1, 2코를 합쳐서 4마리를 쓰게 되어 있죠. 작은 친구들을 4마리나 받을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작은 친구들 너무 좋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차원문 문장, 차원문 왕관처럼 차원문 상징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조합은 요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6렙 타이밍에 라이즈나 타릭이 없어도 6차원문이 맞춰져요. 3코스트 이하로도 6차원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6렙 류를 살짝 돌려서 이즈리얼 정도만 뽑아서 6차원문을 하면서 초반을 세게갈 수 있고요. 8렙 단계에선 노라가 없이도 8차원문이 나오면서 9렙을 밀 때 생기는 리스크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원문 상징과 문장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신병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병을 얻게 되면은 사실상 차원문 상징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요. 거기에 지금 라이즈 2성을 찍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라이즈 핑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 2성을 빨리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신병의 장점입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냥 평범한 운영형 증강체들이 상위권에 존재합니다. 요새 기본적인 운영법이죠. 초반부터 세게 가면서 피관리하면서 적은 돈으로 강한 덱을 맞춰서 9렙을 가서 남들보다 빠르게 5코스트를 뽑아갖고 노라 유미를 뽑아서 덱파워를 확 올리고 가능하다면 10렙까지 간다라는 롤체의 기본기가 좋다면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현재 픽률이 1.0까지 무조건 올라갈 거다 제가 저번에도 예상을 했죠.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핫픽스가 없다면 픽률이 더 올라갈 때까지는 덱 캐쳐도 문제가 없는 덱일 것이다 까지 차원문 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한 덱인데 디테일이 좀 많아갖고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